안녕하십니까. 자, 윤장일입니다. 자, 항상 소방의 베이직. 베이직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입니다. 항상 소방의 기본을 중요시 생각하고, 사람 인성도 마찬가지죠. 기본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자, 항상 소방의 기본을 중요시 생각하는 베이직 강사 윤장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방 설비 기계. 기계 중에서 이제 우리 경보 설비, 소화 설비 중에서 소화 설비가 이제 기계의 첫 단원이겠죠. 그래서 이 소화 설비의 가장 중요한 이제 소화 기구 및 이제 소화 자동 소화 장치들 하는데, 자,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소방 시설 구조 및 원리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소화 설비죠. 경보 설비, 소화 설비, 피난 설비, 그리고 소화 활동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중에서 기계 쪽에서의 가장 큰 파트, 이제 소화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화 설비가 굉장히 맡고 있는 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 설비가 맡고 있는 설비 보다 보니까 소방에 이제 기계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도 많고, 외우셔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틀을 잘 잡아 두시면 향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데 굉장히 수월하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이 과목 구조 및 원리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차에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시고 많이 준비가 되신다면 2차에서 공부는 훨씬 더 수월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면서 꼭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장입니다. 보시면 이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인데, 아, 말씀드렸던 NFSC라는 이제 기준에 1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SC, National Fire Safety, 안전이죠? 코드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줄여서 NFSC라고 하는데, 화재 안전 기준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안전 기준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초보 단계이다 보니까 익숙 안 할 수 있지만은요, 향후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협회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국가정보원인 것처럼 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안전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좀 더 격상된 거죠. 격상돼서 소방안전원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따시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자로서 이제 생활이라는데 이제 기술자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회원가입도 하시고요. 회비도 납비도 하시는데, 거기에 가시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소방안전관리 사이트에 가시면 화재안전기준 아니면 소방법, 법령이죠.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소방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부터 해서 1단원부터 하나씩 들어가고요. 2차에도 연결돼서 여러분들 나온다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 그리고 꼭 애우시라고 하시는 부분들은요, 그냥 베이직이다 생각을 하시고 애우십시오. 소방공부에서 지금 아니라도 향후 다른 상위 등급의 시험에서도 꼭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소방은 보시면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강조드리면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2차까지 생각을 해서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화 설비의 종이.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없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은 간략간략하게 메모하시고요. 거의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은 1차에서 그냥 간략간략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만 정리를 했지만, 그 외에 제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 맞게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전달이라든가 교육하는 방식은요, 제가 공부를 해왔던 방식이나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단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꾸준하게 바닥부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라면 이렇게 공부하고 나라면 이런 게 궁금하겠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향후 이제 소방설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소화설비의 정의에 보시면은요, 물, 그 밖에 가장 중요한 건 물이지만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기계,
기계, 기구 또는 설비를 우리가 이제 소화 설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이 소화 약재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 그러면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에 사용되는 고체, 액체 및 기체 물질로 우리가 소화 성능, 불을 끄는 소화가 뭐예요? 불을 끈다는 뜻이에요. 일단 한문적인 용어가 좀 있긴 하지만 거기에 그 한글의 그 특유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용어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잘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이런 용어의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달으시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고체, 체 및 기체 물질들을 이제 소화약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소화 설비의 이제 구성들을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만들어 보면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 처음에 소방 설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비를 드렸을 때 소화 설비 보시면 이제 소화 기구가 있어서 소자간. 그래서 소화기, 자동 확산 장치, 확산 소화기 그리고 간이 소화 연구 그래서 에투가 있었죠. 에어로졸, 그다음에 투척시, 그다음에 그 밖에 소화약제를 제외한 간이 소화연구, 그래서 뭐 마름모래라든가 뭐 팽창진정 그런 걸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소화기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동소화장치, 자, 주상복합단지에 어떻게 고분을 캐가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그다음에 고체 에어로졸, 그죠? 가스, 분말, 캐비닛, 이런 것들을 자동소화장치,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가스, 분말, 뭐 고체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공간, 소공간에서 쓰는 자동 소화 장치, 그러니까 자동으로 얘들 소화하는 장치를 소화, 자동 소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그래서 호스리를 포함한다고 했고요. 옥내에 쓰는 거, 그다음 옥외에 쓰는 거,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입니다. 스프링쿨러 설비, 그래서 스프링쿨러, 간이 스프링클러, 캐비닛형 포함, 그래서 화재 조기 진압용, 그래서 ESFR이라고 했죠. 그래서 화재 조기 진압용, 그리고 물, 분무 등 소화들, 그래서 물, 분무 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튀어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아, 물미포, 이할, 청분강 이렇게 해서 튀어나와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통틀어서 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들이다라고 해서 말씀했죠. 물, 물 분무기 모양처럼 미분무 그걸 또 더 미세하게 자, 포를 만들어서 가스계 이산화탄소라는 것 그리고 할로겐 청정은 이제 용어가 바뀐다 그랬죠. 어떻게요? 이게 이제 할론 소화 설비가 되는 거고요. 청정회가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이렇게 된다.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말 큰 소화기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화액 이렇게 해서 소화 설비 이게 여러분들이 기계에서 이제 첫 장부터 배워야 되는 이제 소화 설비의 모든 종류들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소화기부터 이제 하나씩 차분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화기는 여러분들 쉽게 보실 것 같지만 소화기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어떻게? 압력에 따라서 방출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소화기는 어떻게? 수동으로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보시면 필기에서 센텐스로 보면 소화설비의 정의들을 용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잘 바꾸냐? 이런 말들을 잘 바꿔요.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한다는 말을 자동이라고 싹 한자 바꿉니다. 한자. 근데 금방 쉽게 싹싹싹 읽어가다 보면 답이 없는데 이렇게 할 경우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박또박 잘 읽었을 때 아,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수동으로 조작하고 압력에 따라서 방사하더라라고 하는 부분 이게 소화기의 정의고요. 자, 소화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정의를 나누는데 좀 더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정의부터 보면요. 소형은 능력단이라는 게 나와요. 능력단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소화기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걸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건데 그 능력이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단이 미만인 소화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소형 소화기. 그래서 대형 소화기는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 바퀴 이렇게 해서 바퀴 달리는 큰 소화기 있죠. 그것도 대형이지만 정의 실제적인 정의는 여기다 있습니다. 능력 단위가 A급 10단위라고 하는데 이 A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원론에서도 배우고 뒤에 한 번 더 여러분 설명을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A급 우리 화재를 분류를 하는데 A급, B급, C급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D급, K급이 이번에 들어왔죠. 이제 원래 있었는데 우리 분류를 안 했다가 K급으로 해서 이런 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화재 종류에 대한 종류인데 이 A급 화재에는 몇 단위? 능력 단위 10단위 이상이 짜리를 써야 되는 10단위 이상이고 B급 화재에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능력 단위가 20단위 이상인걸 대형 소화기들라고 이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는 여러분들 특별하게 뭐 많이 정리가 안돼 있긴 하지만 여러분
패스 포인트 그래서 옆에 대형 소화기 그래서 능력단위 A급, B급이라고 여러분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 부분 그래서 단위라는 거 잘 기억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책에 있는 그 포인트에 좀 잘 체크해서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그래서 이걸 또 쉽게 외우는 또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장에서도 보시면서.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화기 한번 종류를 볼게요. 책에는 소화기 종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2차에 가면 어떻게? 또 2차에 가면 실기에 가면 또 이런 내용이 또 좀 더 하지만 1차 때 어떻게? 미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맛만 보시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소화기에는 가압 방식에, 그러니까 가압. 가압이라는 용어가 뭐예요? 가압. 압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는 이제 큰 소화기 따르죠. 분말 소화액제 있어요. 거기는 보시면은요. 추갑식이 있고 가압식이 있어요. 두 가지 있습니다. 추갑, 가압. 자, 요거 자체를 보시면 압력을 축척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추갑이라고 보면 돼요. 가압,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는 녀석이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갑이 뭐냐면 압력을 약제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추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압은 압력을 주는 녀석이 다른 녀석이 있는 거고 추갑은 압력을 주는 녀석하고 같이 있는 것을 추갑이다라고 개념적으로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거 이해하시. 그래서 추갑식 소화기가 있는데요. 추갑식은 어떻게 해요? 약제하고 함께 그러니까 압력을 주는 녀석하고 약제하고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추갑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약제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를 봉입게 같이 압력하고 약제하고 같이 압축되어 있는 게 추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소화기예요. 용기 내 압력을 할 수 있게 지시 압력계. 그러니까 압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그런 그 지시 압력계가 부착돼 있는 것은 추갑식 소화기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가압식 소화기는 거의 쓰질 않습니다. 왜? 좀 몇 년 되긴 했는데 영등포 쪽에서 마포구 쪽에 영등포 쪽에서 사고가 한번 났어요. 이 가압식이. 근데 가압식이 왜 사고가 났게 되냐면 이제 저거는 이제 있겠는데 소화기가 보통 요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받침대를 요렇게 해서 바닥과 떨어져서 이렇게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느 건물에 관리적인 차원에서 보시면요. 어느 건물에 가서 이 건물의 소화 설비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잘 관리되어 있다라고 딱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보면 소화기를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어떻게 먼지가 쌓여있냐 안 쌓여있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설비들이 잘 관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받침대를 놔줘야 되는데 받침대를 어떻게 바닥에 그냥 두다 보니까 바닥 청소하게 되면 물기 뭐 사람들 지나가면 뭐 하다 보면 물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약해지겠죠. 압이 들어가는데 약해지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분도 있고 약해져 보니까 이거를 쓰려고 이제 이게 녹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화기 플라스틱에 딱 썼는데 압에 빡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 밑에 부분이 그 압에 못 견디고 딱 터져버린 거 그 부분에 맞고 사망을 해버린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는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말 소화기나 소화기들을 강제적으로 내구현 없이 예전에 과거 그냥 권장사항으로 이제 8년 그러니까 제조전자부터 8년 정도를 권장으로 하고 뭐 교체해라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젠 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 분말 소화기 수명이 10년으로 법으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어간 애들은 어떻게? 이제는 못 쓴다는 거죠. 쓰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쓰는 것은 만약에 그게 썼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방법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그 범칙금이 됩니다. 과태료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화기도 예전에는 이게 권장사항인데 이제는 분말 소화기에 내구년 10년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이라는 기한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제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용기 내 압력을 하게 될 지시 압력계가 있는 것은 추갑식. 그래서 얘 보시면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 지시 압력계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라는 이 녹색 범위의 수치가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상위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아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이거는 이제 책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메모하셔도 됩니다. 메모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범위.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추갑식 분말 수학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에 쪼개 보니까 아, 이거는 가번이 없고 어떻게 됐죠? 약제하고 압력요소하고 같이 추갑해놓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추갑식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는 설치고 또 이게 지시압력계죠. 지시압력계 달렸네. 이게 이제 추갑식 분말 수학의 구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7에서의 9.82 녹색 범위 안에 지시 표시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어떻게 정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는 점검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추갑식 수학의 지시 압력계가 그래서 7하고 9.8.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수학설비 이제 수학이 이제 추갑식에 이어서 이제 방금 전에 뭐죠? 요소가 방금 전에 가압식이라고 그랬죠. 가압식은 뭐라고 했어요? 약제 방출로 인해 가압가스를 수학이 번체하고 별도 전용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추갑식은 어떻게 돼요? 약제하고 압력 요소하고 같이 섞어놨지만 얘는 가압하는 압력은 따로 별도 용기에 줘서 걔가 본판 파괴되고 나면 작동을 하는 방식이 아, 어떻게 가압식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옛날에 수학에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못 봅니다. 요게 사고에 났던 그런 수학인데 요 외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그런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없었는데 과거에는 옛날에 이 수학이 안에 약제 분말 갈아야 된다고 뭐 3,000원씩 받아서 뭐 하고 막 뭐 만 원씩 받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기 많이 치러다 수학이가 또 이것 중에 하나예요. 분말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압식 분말 수학이다라고 해서 책에는 뭐 그 당시 그림 안 나오시지만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수학의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이런 뭐 그 자료라든가 좀 필요하고 되시면은요 뭐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게 되면 이런 그림 같은 거 뭐 따로 파일로 올리든가 아니면 제가 정리가 되면 또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만 하고요. 갑자기 실기에 가시면 또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실기에서 보시고 자 그래서 추갑식과 가합식 분말 수학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시험에서는요,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이런 구조라든가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요, 기사 2차 시험에는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사이폰관 이거 지우고 여기 1. 이런 거 본체 연기 지우고 2. 본체 연기관 안 나오더라도 스프링 있죠? 이런 거 지우고 여기다 2. 그죠? 패킹 여기 3. 노즐 4.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딱 그림 그려놓고 1, 2, 3, 4의 명칭이 뭐냐고 나와요. 이거 하나가 몇 점이면 하나 1점이에요, 1점. 아무렇지도 않은 그림인 것 같지만 실기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히 볼 그림은 아니에요. 2차에 가시면 또 이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구조원리나 이런 것 자체를 뭐냐면 1차에서는 안 나오죠. 필기에서는. 2차에서는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혹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경 써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부터. 그래서 구조 원리는 그냥 공부를 하시는 거고. 자, 수학이 그래서 능력 단위에 따른 분류라 그래서 아까 능력 단위란 말을 했었죠. 그래서 능력 단위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압원에 따라서 가압식과 추각식으로 나눴고요. 능력 단위에 따라서 소형과 아까 다시 한번 했던 대형. 그래서 소형은 1단위 이상이라는 정도. 그리고 대형보다 밑에니까. 그래서 하지만 대형은 어떻게 해요?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 단위가 소형과 대형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능력 단위라는 녀석이 뭐냐 대체? 자, 능력 단위라는 것은 소화기가 불을 끌 수 있는 소화 능력을 뭐라고요? 능력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단위. 자, 이걸 표시한 단위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여러분 책 뒷부분에 이 능력 단위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어차피 설명을 계속 드릴 거니까요. 차분히 들으시면 아 이렇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라는 것이 있는데 자 어떻게 그걸 측정을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학에 들어가는 거에서 이 오리나무나 아니면 뭐 소나무나 이런 것을 각목을들이 다 이렇게 촘촘히 쌉니다.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철제 앵글 위에 쌓아놔요 이렇게. 쌓아서 얘들을 쌓아서 어떻게 하냐면 자 1단위가 이 모형이에요. 1단위. 1단위가 이 모형이고 자 요 그림도 있어요. 자 1단위가 이 모형입니다. 요 그림은 한번 좀 체크 좀 자 보시면 1단위 모양이 이거고요. 1단위 모양이 이거고
2단위는 어떻게 돼요? 좀 더 촘촘하게 더 높이가 있죠? 높이가 더 훨씬 더 높습니다. 1단위보다 훨씬 더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2단위 모형입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가볍게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여기다 그냥 휘발유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불을 질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을 지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 활활 타죠. 이렇게 불이 타면 이 소화기로 이제 불을 끄는 거예요. 1단위도 한번 꺼보고 차후에 2단위도 1단위 2단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을 소화를 시켜요. 이렇게 불을 끄는 거죠. 소화기로. 자 소화기로 이렇게 이 단위는 이 나무를 쌓아놓은 이 단위 능력하는 것을 측정을 해서 아 이것은 뭐라고요? 1단위 이거는 뭐 2단위 소화기 이거는 뭐 3단위 소화기 요렇게 측정을 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됩니다. 이게 소화기의 능력 단위다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인지만 시켜드리려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다음에 이제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이제는 소화기에서 자동 확산 소화기인데 화재를 어떻게, 예, 지금은 이제 큰 틀로 이런 소화기들 했던 세부적인 이제 분류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좀 시키고요. 책 내용은 좀 뒤에 가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소화기들, 소화기 설비를 간단하게 설명 듣고 그 부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 이거는요, 화재를 감지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건 했지만 자동 이제 확산 소화기. 그래서 얘는 국소적이라는 말만요. 나중에 이제 국소적이라는 말이 소방용에서 잘 나와요. 국소. 그러니까 조그만 어떤 일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국소라는 표현적으로 뭐냐면요. 어떤 방화 대상물이나 방호 대상물이 있으면 그 부분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이렇게 한 개, 조그마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어디에? 분식집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게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주방용 자동, 주방용 상업용이죠.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어디에?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거다.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거다라고, 가스 설비 위에 있는 거다. 불 위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방 후드 쪽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건데,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는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인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UF라고 표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UF가 생겨내 있죠. 얘가 자동 확산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달려있어서 얘가 국소적으로 이제 딱 책에다 터지면 쫙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좁게 터지는 게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자동 확산 소화기. 자, 바로 나오네요. 자동 소화 설비.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 그래서 고정된 소화 장치. 그래서 정의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주거용 주방. 주거용 주방.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전기도 열원을 우리가 가스레인지밖에 생각하는데 요즘 뭐 했어요? 인덕터 있고 그렇게 하죠. 하이라이트 있고 그게 뭐예요? 다 전기죠. 그래서 이제 정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 열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스레인지만 우리가 많이 썼지만 지금은 어떻게 전기도 쓰니까 전기 또는 가스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실내 애완동물 특히 이제 고양이나 이런 녀석들은 이제 이 터치를 하게 되면 전기레인지가 하기 때문에 이 고양이에 의해서 전기 가스레인지가 화재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 또는 가스. 그래서 자동으로 얘를 어떻게 차단해서 소화하는 게를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다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 보시면 여기 딱 여시면 전기 이렇게 가스레인지 후드죠. 후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요게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예요.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여기도 이제 여기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패밀리 레스토랑 주방에 있는 게 이제 얘라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열원이니까 전기 또는 가스라 해서 상업용 주방이니까 이해하시기 편하면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자동 확산 소화 장치는 아 분식점 아.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아 패밀리 레스토랑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설치하는 장소들. 자, 캐비닛형 자동에서 캐비닛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게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캐비닛 안에 이게 이제 캐비닛형이라고 해요. 물론 캐비닛까지 쓰게 되는 거는 이제 캐비닛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데 저 안에 뭐 이산화탄소 넣을 수도 있고요. 가스를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캐비닛 안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캐비닛형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동 소화 장치,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가스, 분말, 고체 열원을 했지만 얘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소공간, 그죠? EPS실, 뭐 TPS실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게 자동 소화 장치입니다. 그래서 크기 아까 말씀드렸던 1.2 뭐 1.2 이거는 소방 뭐 화재 안전 기준은 아니고요. 어떤 이제 지침에 의해서 이제 하려던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감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이제 그런 도면을 검색하거나 이런 걸 보게 되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건 이제 소방서에서 하는 이제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설비들을 꼭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이제 어떤 지침입니다. 그래서 요게 고체 에어로저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전기 어떻게 해요? MCCB 누전 차단기들 다 차단기를 전기 기판들 있고 이게 그죠? EPS실 이런 데 있으면 여기 옆에 빨간 거 있죠? 요 녀석이라고 딱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얘가 샥 싼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샥 싼다는 소리입니다. 요게 이제 고체 에어로저 방식. 그래서 좀 큰 공간이 큰 EPS실 이런 데는 저렇게 다 설치를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공간, 이게 소공간이죠. 소공간 사용하는 설비를 자동 소화 설비라고 하고. 자, 계속해서 이제 간이 소화 용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및 자동 소화 장치를 제외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회용으로 제작되는 보조 소화 용구. 그래서 에투, 에어로저식에서 스프레이, 자동차에도 우리 스프레이 조그만 갖고 다니죠. 그래서 그런 자동차 스프레이 같은 것은 에어로저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척용, 에투. 화점에다 던진다고 그랬죠. 투척용. 그래서 보시면 이제 투척용 소화 용구 한번 볼게요. 아, 요렇게.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액체. 요런 게 이제 투척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 개가 돼 있어요. 여러 개는 요런 것을 이제 투척용 간이 소화용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소화용구, 투척용 간이 소화용구. 자, 에어로저식은 방금 전에 스프레이 했으니까. 그리고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그래서 어떻게?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요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고. 이제 이런 소화기구를 설치하는 설치 대상은요, 간단하게 보세요. 그냥 여러분 책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소화기구 설치 기준인데, 연면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건물의 바닥 면적을 총 다 합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해서 연면적 33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정 문화재 및 가스 시설, 그리고 터널 이런 데 설치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소화 기구 이제 설치 기준이 들어가게 하는데, 자, 소화 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 그래서 자, 소화기의 설치 기준.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1장이죠. 1단원에 보시면 소화기의 설치 기준. 그래서 구분, 소형 소화기, 대형 소화기, 아까 얘기했죠. 1단 이상. 그죠? 대형 소화기 단위보다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형 소화기 이렇게 있는데, 얘들 설치 기준은 보행거리. 보행거리하고 이제 수평거리가 있는데요. 수평거리는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벽 뚫고 퓨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평거리는 수평으로 쭉 나가는 거니까 사이렌이나 이런 소리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벽을 뚫고도 저쪽으로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할 때는 이제 수평거리로 많이 따져요. 그래서 소리 이런 것들은 그래서 수평거리를 많이 따지고요. 그러니까 수평거리는 이렇게 보시면 큰 원에 이렇게 딱 있고 하게 되면 중심점이 있으면 지름의 반지름, 요걸 이제 수평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거리. 이게 수평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행거리는, 보행이 뭐예요, 우리? 아, 길 걷는 거 있죠? 이걸 이제 보행이라고 그러죠. 보행. 우리가 걷는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이제 거실들이 이렇게 있고, 복도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복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여기가 거실일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그죠? 이렇게 이제 거실들이 두 개 있고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출입문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출입문 여기 있다면, 여기 이제 막힌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출입문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벽 뚫고 못 가잖아.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어떻게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요 간 거를 보행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이걸 보행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행거리 몇 미터? 20미터 이내에 소형 소화기는 설치를 하고, 대형 소화기는 얼마? 30미터 이내에.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편하게 하나 좀 더 한번 볼게요. 애우시기 편하게. 자, 소화기 설치는 소형은 어떻게? 20미터 이내죠? 1단 이상, 정의가 능력단위,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단위가 1단 이상. 대형은 어차피 30미터 이내라 그랬는데, 어떻게? 얘는 아까 정의에서 어떻게 됐어요? A급은 10단위, B급은 20단위 그랬죠? 30m 생각 안 나면 요 10단위하고 20단위 더해서 30m 생각하세요. 응?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월하게. 20m 소형은 20m 물론 기억하시고 대형은 30m 이렇게 기억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 단위, 소화기가 불을 끌 수 있는 소화 능력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여러분 이제 원론에서 배우겠지만 A급, B급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이런 화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갈게요. 일반 화재를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원론에 가시면 다시 배우시니까 간단하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A급, 그래서 일반 화재,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가 남는 화재를 A급 화재. 그래서 A로 표시를 하더라. 그리고 유리 화재. 재가 남지 않는 화재. 그래서 B급 화재. 그래서 유리 화재. 인학성에 저기 우리 휘발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야, 꽃이 넣어지기만 하지만 재는 안 남죠. 그죠? 증발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B급 화재라 표현을 하더라. 그리고 전기 화재를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얘기할 때 그냥 C급 화재라 해서 C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NFPA 그 코드 같은 게 미국 코드예요. 미국 화재 기준이 NFPA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D급까지 들어가서 금속 화재가 들어가요. 금속 화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금속 화재는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급까지 있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게 뭐냐면 이제 주방 화재라 그래서 K급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식용유, 그래 중식 같은 게 기름 많이 튀기고 하려면 그 주방 아니면 후드에 기름 많이 껴서 어떻게 돼요? 후드를 통해서 화재가 이제 불꽃이 올라와서 화재가 나고 그렇게 하죠.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자주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걸 이제 K급으로 하더라라고 해서 하나의 요령을 각셔드리면 이 K급 화재, 식용유 화재는 물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차라리 배추잎 덮는 게 나아요. 담요 덮거나 물 뿌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확률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게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위험한 게 K급 화재.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K급 화재, 그래서 주방 화재를 어떻게 해요? 분류를 했더라라고 해서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K급 화재도 이제 있다라는 것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소화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A, B, C, 그래서 A,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A급, B급, C급을 표시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급 화재는 강요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하라고 권장으로만 아직은 돼 있습니다. K급 화재 설치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응성 있는 화재를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K급 소화기도 나와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소화기를 비치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죠 소방서에서. 자, 그래서 소화기의 설치 기준은 20m, 30m 얘기했고요. 자, 소화기구는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1.5m 이하.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1.5m. 왜? 소방에서 보면 전기 쪽에 보시면은요, 발신기 0.8에서 1.5m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소방의 일반적인 조작 기구들 다 설치하는 거예요. 전기 쪽에 얘기하는 발신기. 수신기. 근데 이제 기계 쪽에서도 보통 바닥에서 1.5하고 기계 쪽은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연결 송수구, 연결 살수 있죠. 알람 밸브 있죠. 알람 밸브도 바닥에서 1.5 이하라고 써 있어요. 알람 밸브도. 근데 이제 연결 살수, 연결 송수구는 다 얼마나 1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m 이하. 1m 이하로. 그래서 요런 설치 높이들도 여러분 가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 높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기의 어떤 구조 있죠. 그것도 번호 없이고 나왔던 것처럼 얘들 사이에 이 단답형이다 보니까 이 차에는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가로 놓기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차에. 그러니까 이런 높이들도 잘 기억해 두세요. 소화 기구의 높이. 자, 소화기 했고요. 이제 이거는 지금 간이 소화 용구의 이제 능력 단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아까 소화기 그다음에 이제 자동 확산 소화 장치 그다음에 간이 소화 용구 나왔었죠. 근데 간이 소화 용구 그러니까 에어로졸이나 투척식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지만 그 외에 소화약질을 이용한 어때요? 간이 소화용구라고 했죠. 그래서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약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꼭 외우십시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기사 쪽에서는 지금 조금씩 내려오긴 하지만 기사 쪽에서도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관리사 시험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2차에서도 나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얘들 단위가 해서 아까 우리가 1단위, 2단위 했지만요. 잘 기억하실 게 보시면 마른 모대 근데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삽을 상비하는 뭐는 삽을 포함해요. 아까 그래서 제가 그림에 어떻게 되죠? 이런 그림 딱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거에다가 삽을 이렇게 딱 그렸죠? 삽을 포함하네요. 삽을 포함한. 그래서 삽을 상비한 50m 이상 한 포를 1단위가 아니라 0.5단위. 그럼 얘는 1단위가 어떻게 돼요? 100리터가 1단위가 되는 거예요. 100리터 마른 모래는. 자, 여기는 지금 팽창질석, 팽창진주압을 삽을 여도 똑같이 상징하는데 160리터에서 1단위로 했죠. 1단위로 했는데 이렇게 애우셔도 돼요. 160리터 1단위 되고 근데 0.5, 0.5 했는데 자,
요렇게 애우실 분은 애우시고, 또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질석은 뭐냐면 가열하면 팽창해서 녹는 것을 이제 질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팽창을 합니다. 녹아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팽창 질석이라 하더라고 해서 참고 드리는 거고. 자, 요거 말고 내가 중요한 그렇죠. 자, 요거는 기준인데 자,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뭐냐면 자, 요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자, 같이 둘 다 0.5 단위로 마른 모래는 50리터, 팽창질석 팽창질석은 80리터. 여기 한 포에다. 삽을 상비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 제가 나름대로 공부했을 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있는 마오하고 펜팔을 했다. 그런데. 펜팔. 자, 그럼 중국에 있는 마오하고 펜팔. 그죠? 자, 마오. 마른 모래 오. 50리터란 뜻이에요. 펜팔. 아, 중국에 있는 마오. 아, 마른 모래 오. 팽팔을 그러니까 팽팔을 팽팔로 기억해요.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아 80리터. 그러니까 요거 단위 자체가 돼. 그 대신 주의할 게 뭐예요? 능력 단위 자체가 뭐예요? 0.5 단위니까 80이니까 80리터가 0.5 단위니까 자 160리터는 몇 단위가 됐으면 1단위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걸 잘 기억을 하시라는 뭐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팽창 진주함 40, 400리터가 있다라고요. 400리터가 있으면 이건 몇 단이냐? 몇 단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80리터니까 어떻게 돼요? 8호 40이죠? 80리터. 5인데 이게 1단위가 아니라 0.5단위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2.5단위가 되죠. 자, 요렇게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죠? 왜 80리터가 0.5단위니까 8, 5, 400이잖아요. 그죠? 80m. 그러니까 80m 하면 400이니까 5단위인데 이게 1단위가 아니라 0.5니까 5, 25. 그래서 2.5단위가 되더라. 그러면 팽창질석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마른 모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틀리죠. 마른 모래를 400m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른 리터는 80m가 되니까 아, 마른 모래는 마 5, 50m지.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50m가 20이잖아요. 그럼 얘가 몇 단위야? 그잖아요? 아, 5, 20이 아니라 5, 20이란다. 8이죠, 8. 자, 8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이니까, 50m니까, 나누면 0.5단위니까, 0.5로 나누면 되죠, 얘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단위. 아, 40단위가 되죠? 40단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단위가 되면 4단위. 40단위가 아니라 4단위가 되죠? 4단위. 8이니까, 5, 8, 40이니까, 그죠? 4단위. 얘는 0.5니까, 그죠? 곱하기 0.5를 하게 되면 4단위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0.5, 0.8.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냥? 아, 중국에 있는 마오하고 팽창진전 마름으로 나오고, 아, 중국에 있는 마오하고 팽팔했다? 팽팔하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참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런 간이 소화 연구의 능력 단위를 이용한 50리터와 160리터 그래서 0.5 단위, 1 단위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간이 소화 연구 그리고 팽창질주함, 팽창질서 그래서 소화 기구에 대해서 준비 좀 알아봤고요. 자, 좀 이제 쉬셨다가 계속해서 이제 주거용 주방자동장치 캐비닛형 요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이제 소화기구 중에서 우리 했던 게 뭐예요? 지금 이제 자동 이제 확산장치 안 나왔지만 어떻게 소화기 했죠? 소화기 능력단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화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확산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간이 소화 연구. 몇 개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충실히 하다 보면 2차 때 어떻게 알차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이 소화용구까지 일단 정했습니다. 에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에투 있지만 그 밖에 간이 소화용구. 그래서 외우실 게 간이 소화용구인데 그 밖에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는 어떻게? 마오하고 팽팔하더라. 이게 주의할 게
0. 어떻게? 5단위더라라고 하는 거. 보시면 하세요. 그리고 수학의 정의 잘 기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수학의 정의. 응? 수학의 정의. 그래서 예, 거리 20m, 30m.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어떻게? 1단위 이상이고 차후에 이 단위에 의해서 수학이 산출하는 것도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단위에 대해서 하겠지만 1단위 이상은 대형 수학이 미만이고 얘 같은 경우는 A급에서 어떻게? 30m 기하는 A급. A급 화재에서는 10단위, B급 화재에서는 어떻게? 30을 만들어야 되니까 20단위가 되겠죠? 꼭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소화기구 중에서 이제 소자간 얘까지만 간단하게 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시간은 좀 쉬셨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